겨울주에 훔치는 소울음소리 낸다 입딱 벌리고 소울음소리 낸다 입딱 벌리고 하는 뜻입니다. 예, 남사고 예언서에도 보면 무명성 낭자하다는 그 뜻이 나옵니다. 소울음소리가 낭자에 퍼져 흐른다 이런 뜻이 나옵니다. 또 예, 불교의 육자진언 운만이 판매훔 또한 소름소리 훔자로서 예, 소름소리 발성 명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옴치림 1호 2만다 관세음 보살 본심 본다 세상의 소리 보살 근본의 마음 미묘 육자 대명 왕 진원 작고 묘한 여섯 자큰 밝음의 임금 참 말씀 운만이 판매음 작게 보급낸다 작게 가르치는 발이때 어찌 새기냐 소울음소리를 소름소리 소리는 바로 아오음 발성 명상입니다. 운만이 판매훔을 계속 예,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소름소리 발성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 소름소리 발성은 바로 아오음 과 아옴 소리와 예, 아리랑 노래의 아리랑을 발성을 하는 것입니다. 아리랑 이렇게 예, 모든 종교에서는 같은 뜻의 의미를 나타내는 뜻이 있습니다. 훔치는 입딱 벌리고 소름소리 낸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틀천상 원군 훔니치 야돌에 훔니 합니 사파하 큰 판문점의 새 하늘 위 으뜸의 임금 소름소리 낸다 입딱 벌리고 예수의 도읍으로 온다. 예수님이 바로 재림하신다는 뜻입니다. 훔니합니 사파하는 소름소리 소리치는 마을 있고 할머니 춤추며 노래한다. 꾸짖는다. 이 아리랑 동산이 생겨나면서 그 아리랑 동산 역사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경전에는 이렇게 이때 이 아리랑 동산 역사를 펼침에 있어 그것을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근거, 증거를 감춰 놓았습니다. 이것을 증거를 제시하며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 역사에 증거 자료로 쓸수 있게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모든 종교에서 우슈구를 한 분이 오셨음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입니다.